보나피스 호프는 스너피 탄생과 같이 일반 개의 난자에서 핵을 제거하고 그곳에다 제시카라고 불리는 2개월령의 크림색 아프간 하운드 체세포를 이식하여 복제수정란을 만들고 그것을 실험견 대리모에 착상시켜 성공리에 마쳤습니다. 스너피 생산 때에는 약 0.8%의 복제 효율을 보였습니다만은 이번에는 그 효율을 약 25%로 높였기 때문에 향후에는 상당한 이번 연구를 통하여 그 효율을 상당히 증진시킨 것이 가장 큰 효과라고 생각이 됩니다. 사람에 적용할 수 있는 개의 다양한 유전적 난치병의 치료 연구와 사람이 질환 모델 동물로서 복제 개를 만들 수 있다는 의미가 있어서 향후 신약 개발이나 세포 치료제 개발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쪽으로 오지 마자. 이쪽에 개 좀 내리세요. 이쪽에 개 좀만 내리세요.